골프는 임팩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뭐든지 임팩트가 중요해요. 임팩트 아주 중요하죠. 네. 근데 임팩트는 과연 이 짧은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과정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건 보면 과정이겠네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윙 잘하고 네. 팔로우스루 잘해주면 네. 임팩트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따라온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 모양은 알고는 있어야겠죠. 네. 자, 임팩트예요. 지금 배울 네. 거는 네. 자, 임팩트. 자, 한번 자. 생각하고 있는 임팩트가 뭐예요? 임팩트 공이 맞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도 자, 죄송한데 여기 이쪽 보면서 할게요. 네네네. 네. 생각하는 임팩트가 뭐예요? 어떤 느낌이다? 임팩트. 제가 생각하는 임팩트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와서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죠. 오,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뭐 할 말이 없네요. 뭐가 맞은 거죠? 알고 있네요. 딱 와서 뭔가 팔이 펴지면서 이렇게 여기 딱 클럽 페이스가 딱 스퀘어로 딱 맞는 이 느낌. 팔이 펴지면 안 돼요, 사실. 아~ 임팩트 살짝 굽어야 돼, 오른팔. 아~ 자, 여기까지. 근데 전체적인 틀은 맞아요. 네. 자. 근데 왜 이게 힘들까요? 이렇게 오기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잘 못 맞추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오는 게요? 이 전과 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 오케이? 우리가 임팩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팩트가 골프의 기본기다. 뭐 그립, 뭐 어드레스 이런 거가 다 기본기라고 말하는데 네. 선수들 다 보면 잡는 방법 다 다르고 네. 서는 방법 다르고 네. 굽히는 거 다르고 네. 뭐 다 달라요. 네, 네. 근데 동일한 건 임팩트. 아. 그래서 저는 똑같은 동작이 일어나는 게 저는 기본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임팩트는 웬만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 손이 앞에 있고 체중이 왼쪽에 있고 아. 볼부터 때린다. 아. 근데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른데 그 방법들은 다 뭐냐, 이 좋은 임팩트를 끌어내기 위한 모두의 수단인데 그게 수단. 다른 거네요. 그렇죠. 차가 다 다른 것처럼 그렇죠.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렇죠. 다른 차로 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임팩트는 똑같다. 어차피 대신에 내가 원하는 임팩트의 모양은 알고 있어야 네. 그래도 뭐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렇죠. 돼야지. 이게. 그래서 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 하라면 잘 모르죠. 이제 여기서 그냥 네. 보면 그냥 임팩트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이러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세 그대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거는. 이것만 갖다 댔는데 그냥 여기서 아무튼. 이거죠. 그냥 어찌 보면 진짜 간단해요. 여기 다예요. 살짝 열리고 손이 살짝 앞에 있고 이게 다예요. 네. 팔 굽혀 있고 네. 팔이 여기서 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 다운스윙과 요 팔로우스루만 네.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네. 이제 이미지가 노래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되겠네요. 그렇죠.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를 같이 묶을게요. 다운스윙 네. 했으니까. 네. 자, 팔로우스루가 뭐예요? 팔로우스루는 임팩트 이후에 따라오는 지나가다 던져버리는 거. 그렇죠. 팔로우 스루. 스루.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루. 뭐가 스루예요? 뭐가 스루일까요? 여기서 뭘? 공을 지나가는 거에 스루. 그렇지. 뭐가? 헤드가 스루. 그렇죠. 자, 여기서 핵심 헤드.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도 네. 몸이 쫓아간다. 아, 그렇게. 몸 가면 안 되죠. 팔로우 스루. 몸이 가라는 게 아닌데 네. 헤드가 가야 되는데. 네. 아, 맞네요. 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도 아마 몸이 가기 싫은데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질 급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너무 몸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얘기만 들으니까 이 클럽 헤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얘가 다 하는데. 클럽 헤드와 제일 가깝게 있는 우리 신체가 뭐예요? 클럽 헤드와요? 손입니다. 손. 네. 그러니까 얘가 다 해야 돼요. 얘가 팔로우 스루 이 헤드를 보내줘라. 스루 해줘라. 자, 그걸 생각하면서 빈 스윙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임팩트와 자 다운 스윙도 여기까지만 와서 여기서 네. 임팩트 그리고 스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어깨까지. 판교 비와이. 자, 판교 비와이님. 아, 지금 너무 커요. 자, 요렇게 해주세요. 자, 네. 여기서 어떻게 원하냐? 여기서 그냥 네. 요렇게. 아. 오케이. 자, 지금 몸 어떻게 됐어? 뭐 앞으로 갔네. 저랑 뭐 무슨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따라오네요. 그렇죠. 오른쪽이 계속 좀 다운돼 있게 네. 쫓아가지 말고.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헤드를 보내줘라.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헤드를 보내줘라. 헤드를 보내줘라. 그리고 다운스윙과 팔로우스루가 좋으면 임팩은 좋다. 너무 임팩만 신경 쓰지 마라. 기본기지만 그냥 이것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스윙이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러게요.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치게 돼. 그러게. 그러니까 끝. 이걸 하려고 마음 이게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 뒷 동작이 돼야 이 짧은 0.001초 그렇죠. 만에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내리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결과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팩은 결과값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과 후만 잘하면 그냥 임팩은 좋다. 그렇죠. 오른쪽에 쫓아가지 말고. 네. 자, 좋아요. 자, 아까 우리가 백스윙 때 뭘 배웠어요? 샤프트가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제 오른쪽 어깨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치고 나서는. 그래서 왼쪽 어깨로 가야 됩니다. 왼쪽 어깨 중앙 또는 밑으로 가야겠죠. 여기. 오케이. 자, 그거 생각하고 릴리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좀 올라가는 느낌이 더 났네요. 무게가 훨씬 묵직하죠. 네. 지금 임팩트. 왜냐? 이 에너지라는 게 네. 여기서 에너지가 모았죠? 네. 에너지가 눕혀져야지 네. 힘이 들어가겠죠. 이게 과하지만 지금은. 네. 근데 이게 에너지인 거죠, 결국.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치는 거죠. 에너지가 넘어가지를 네. 못한 거죠, 에너지가. 오케이? 오케이. 왼쪽 어깨 중간 아래. 팔로우스루 왼쪽 어깨. 오케이. 지금 그래도 좋았어요. 훨씬 체가 휘둘러지는 거죠 지금. 오, 힘을 저희 한 거의 저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렇죠. 휘둘러지니까 이제 클럽 헤드로 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으로 막 내 몸이 안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얘가 빨리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케이. 와, 임팩트 소리 어때요? 아, 저 이번에 좋았어요. 제 소리 제가 친 거 같지 않았습니다. 아, 오, 지금 임팩트 좋은데요, 소리 이거? 장난 아니에요. 힘을 아예 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임팩트가 훨씬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임팩트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과 특히 네. 이 후 저는 이게 처음과 끝값 그렇죠. 처음점 끝점에서 저는 선을 긋은 것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그 중간값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팩과 팔로우스를 네. 배워봤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시고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뭐라고 해요? 골프 스윙에서. Finish. Finish.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